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거를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 천사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악마의 속삭임 같은 그런 이야기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저희 동서에 아기가 죽었어요. 그래서 저는 위로를 해주기 위해 괜찮아. 천사가 필요해서 하나님이 데려간 거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저 이혼당해요. 이게 말이 되나요? 첫 번째 사연입니다. 개독 친구의 말, 용서해야 되는 걸까요? 아까 게시판에서 교회 친구의 지옥 드립 때문에 친구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뭐, 불자라서 지옥 갔을 거다. 어쩌냐. 이딴 소리 해가지고 난리 난 사연. 이걸 보니까 저도 너무 열받고 아픈 기억이 생각나서 적어봐요. 저에겐 고등학교 동창이자 20년 된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저희 둘다 여자고 어릴 때부터 친했어요. 서로 성격이 잘 맞아 싸운 적 거의 없고 오랜만에 만나도 너무 반갑고 좋았던 그런 친구 사이죠. 그 친구는 예전에 결혼을 한번 실패하고 지금은 재혼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비혼은 아니지만 공부에 욕심이 너무 많아서 학업을 계속 이어가며 독신으로 지냈어요. 그러다 저번에 전날 제가 강사로 취직할 즈음에 당시 여러 가지로 너무 힘든 일이 있어서 오랜만에 얘를 만났는데 자연스럽게 그런 이야기를 넋두리처럼 좀 풀어놨거든요. 저희 엄마 건강 문제도 그렇고 제 일도 너무 안 풀려서요. 그런데 이 친구는 굉장히 비장한 얼굴로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 내가 너 언젠가는 이렇게 될줄 알았어. 네가 그동안 교회를 안 다니는데도 별탈 없이 늘잘 나가는 걸 보고 정말 이상하다 싶었거든. 결국 이렇게 되는 거야. 이제라도 다시 교회 열심히 나가. 니네 엄마도 그래. 이렇게 해서는 아무것도 안 돼. 교회를 가야지. 참고로 이 스님은 교회를 원래 다녔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안 다니는 거고 그래서 다시 다녀라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지금이야 이게 뭔 미친 개소리인가 싶은데 당시엔 제가 화를 낼 여유도 없어서 이런 생각을 못했어요. 아니 그냥 이 친구가 워낙 독실한 크리스찬이라서 나를 많이 아끼고 걱정하는 마음에서 하는 말이라 여겼죠.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 찬찬히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에요. 이런 말을 어떻게 친구한테 할수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 친구 인간성에 대해서도 크게 실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자기가 독실한 신자인데 집안에 우환도 많고 결혼도 실패해서 속이 상했고 그런데 옆에서 교회를 안 다니는 저는 별탈 없이 잘 나가는 걸 보고 그동안 이를 갈았다는 말 아닌가요? 사실 저도 결혼 못하고 또 지병도 있어요. 우환이 없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러면서 겉으론 그런 거쫙 감추고 있다가 결국 제가 크게 꼬꾸라지는 걸 보고서야 비로소 고소하다고 생각했다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요. 그리고 제가 잘 나갈 때 속으로 못마땅해 하고 앞으로도 쭉 꼬꾸라지는 게 당연하다는 말이겠죠? 또이 모든 건 교회를 안 나가니까 생기는 일이다. 이런 무서운 생각하는 애를 친구라 여기며 곁에 두고 있었다는 게 저는 너무 끔찍하고 속상하고 또 슬프더라고요. 서로 오랜 시간 좋은 친구로 만날 수 있었던 제일 큰 이유가 저도 이 친구도 성격은 쿨한 편이에요. 그래서 서로의 사생활에서 막 이래라 저래라 지적질 같은 걸안 했기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서로 넋두리를 하면 그저 들어주고 토닥거려주고 맛있는 거 같이 먹고 쇼핑도 하고 늘 즐겁게 마무리를 했는데 그게 다 가식이었다 이거였어요. 정작 저는 이 친구가 슬프거나 기쁠 때 정말 내 일처럼 걱정해주고 또 기쁠 땐 같이 기뻐하고 행복하고 그랬는데 인생 무상입니다. 여하튼 그때 따질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어쩔 수 없이 지금도 간간이 연락은 하고 지냅니다만은 그냥 이대로 연락 끊어져도 상관없어요. 아니 끝을 내더라도 그때 너 나한테 왜 그랬냐 이거 한번 물어보고 끝내고 싶어요. 그럼 너는 그동안 내가 잘 나가는 거 되게 고까웠겠네? 앞으로는 어쩌냐? 나는 계속 교회 안 나갈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우환이 안 생기면 너는 내가 또 꼬꾸라지길 바라겠다. 그렇지? 네가 말했던 하나님의 징벌 차원에서 말이야. 안 그래? 야, 인생 그렇게 살지 마라. 이러고 싶어요. 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말을 할수 있는 강심장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요? 보통 밖에 돌아다니다 보면 막 전도하겠다고 막이 사람들 그 외치는 거 있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런 협박들. 이거는 그 사람들 신념이고 또 우리랑 모르는 생판 남이니까 넘어간다지만 20년간 곁에서 쭉 저런 생각을 하며 속으로 저주를 퍼부었던 친구가 내가 사랑하고 아끼던 절친이었다는 게 너무 소름끼치고 무섭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자기가 큰 잘못했다는 걸 알긴 알까요? 아마 모르겠죠. 알았다면 사과를 했을 테니까요. 여하튼, 아까 지옥이 어쩌고 했던 그 사람도 그렇고, 또 자기 친구한테 안 좋은 일 생긴 걸로 이러는 친구도 그렇고, 그 교회 다니는 분들, 제발 그렇게 살지 좀 마세요. 가끔 힘이 들 때면, 나도 다시 종교라는 걸 가져볼까 싶다가도, 이 친구 같은 인간 될까봐 교회 절대 안 나가요, 이제. 또, 이걸 가지고, 아니다, 일부만 그런 거다, 이런 소리 하실 건가요? 더 있습니다, 후기. 댓글 1번. 저도 크리스천인데 차마 이거 아니라고는 못하겠습니다. 제가 다 부끄럽고 죄송하고 그래요. 그리고 분명히 우리 하나님도 예수님도 그 인간이 창피할 겁니다. 2번. 맞아요. 자기들은 아니라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저런 미친 소리 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제 지인 중에도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이고, 저게 다 교회를 안 다니니까 하나님한테 벌을 받는 거야. 이럴 때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니들이 이러니까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거라고. 3번. 저도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마는 저렇게 하나님의 징벌에 대해 쉽게 말을 하는 사람들. 그래요. 많아요. 인정합니다. 저도 정말 싫고 부끄러워요. 주님은 우리한테 사랑을 가르쳐 주셨는데 도대체 왜들 저러는 걸까? 입으로 저주를 하고 죄를 지어. 4번. 친구가 이혼과 재혼을 하던 과정 중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며 자기 신앙이 성장하는 걸 경험한 게 아닐까요? 그런 과정에서 깨달은 걸 친구인 쓰니한테 표현한 게 아닌가 싶어요. 표현이 좀 서툴러서 그렇지, 이게 다 친구를 사랑하니까 위로를 해주기 위해 한 말이라고 봅니다. 뭐, 용서를 하고 안 하고야 뭐 쓰니 마음이겠지만, 그래도 누군가를 이렇게 미워하는 마음은 본인한테 제일 나쁜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 해준 말이니까 오해는 풀고 좋게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네, 됐으니 당신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가요? 사랑이라고요? 아니, 친구 엄마가 많이 아프고 친구 일이 안 풀리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교회를 안 다녀서 벌 받았다는 거, 이게 사랑입니까? 제가 그 친구를 특별히 아꼈던 건 오래된 것도 이유가 있겠지만 늘 서로가 마음속으로 응원하고 잘 되길 바란다, 이렇게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굳은 일이든 좋은 일이든 서로 격려하고 축하해주고, 제가 이 친구를 아무리 아끼고 사랑하면 뭐합니까? 내가 잘 되는 걸 저주하고 벌받기를 기다리는 게 님은 섬뜩하지 않아요? 당신도 혹시 그래요? 솔직히 저도 예전엔 교회를 이 친구처럼 다녔지만 저 친구처럼 또 누군가에게 뭐 무교나 다른 종교 혹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너 망해라, 벌 받아라, 이거 안 망하면 안 되는데, 일단 썩은 마음은 품은 적도 상상해 본 적도 없어요. 사랑이라는 말 함부로 하지 마요. 내 댓글. 생각하는 게 너무 멀리 나가는 거 아닌가요? 아무렴 친구가 망하고 안 되길 기다렸겠나요? 그저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니까 열심히 가라 이거죠. 너무 안 좋은 쪽으로 몰고 가는데, 사람이 친구를 사랑해서 해주는 말을 이런 식으로 삐딱하게 받아들이는 거 정말 안 좋아요. 2번. 당신 미쳤나요? 도대체 쓰니 어디가 삐딱하다는 겁니까? 삐딱한 건 쓰니가 아니라 바로 저 친구예요. 아니, 하나님이랑 예수님이 무슨 부적입니까? 이건 말 실수도 아니고 자기 신에 대한 모욕이야. 미친 거 아니야? 말을 그지같이 했지만 속뜻은 그게 아니니까, 다 사랑해서 하는 말이니까 네가 그냥 알아서 걸러들어라. 참 편하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이게 진짜 몸통이에요. 원제.
남편이 저한테 개꽁이라 비하하며 이혼하겠대요. 저희 남편과 시댁 식구들 전부 무교고, 저희 친정은 기독교인데, 뭐 저도 그렇고, 그렇게 막 독실하진 않아요. 그냥 교회를 달에 한두 번, 세 번? 그 정도 가는 게 전부입니다. 당연히 저희가 이런 거 남편도 다 알고 결혼했고, 남편한테 기독교 강요 절대 안 하고, 뭐 교회 가자 소리 이 역시 단한 번도 안 해봤어요. 저부터가 열심히 안 다니니까요. 진짜 사회에서 흔히 말하는 그 개꽁이라고 먹을 만한 행동들, 저 정말 단한 번도 안 했거든요. 그런데 개꽁이라며 같이 못 산다고 당장 이혼하겠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얼마 전 저희 시동생한테, 그러니까 어린 아기가 있는데 불쌍하게도 좀안 좋은 병을 오래 앓았고, 최근에 그게 너무 악화돼서 결국 하늘나라로 가게 됐거든요. 장례식장 당연히 갔고, 조의금 도둑하게 하고, 위로도 마찬가지 나름 한다고 했는데 이게 문제가 됐어요. 하나님이 천사가 필요해서 빨리 데려간 거야. 제가 동서한테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너무 슬퍼하지 말라고. 잘 됐다는 게 아니라 너무 슬퍼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옆에서 들은 시동생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남편도 같이 버럭버럭 너 미쳤냐며 고함을 지릅니다. 아니, 나는 이게 나쁜 뜻이 아니라 그저 순수하고 어린 아기 천사를 하나님이 필요로 해서 데려간 거다. 이제 천국에서 아프지 않고 편하게 쉴 거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남편이 쌍욕을 하면서 개꽁도 이런 개꽁이 없다며 저더러 인간도 아니래요. 저는 솔직히 왜 이렇게 화를 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기분 나빠가지고 며칠째 말을 안 하고 있었는데 방금 남편이 계속 같이 살 자신이 없다며 이혼하겠대요. 자기 동생이랑 재수 씨 너무 불쌍하고 미안해서 얼굴을 볼 수가 없답니다. 네가 개꽁인 줄 알았으면 너 같은 거랑 결혼도 안 했어. 만약 너 도장 안 찍으면 나 소송 걸 거니까 그렇게 알아라. 이러면서 난리를 치기는데, 아니, 어이가 없네. 이게 정말 이혼 사유가 되는 거예요? 정말이냐고. 댓글 1번. 아니, 이 미친 여자가 진짜 돌았나? 지금 그게 자식 잃은 사람한테 할 말이에요? 2번. 그리 좋은 종교가 고작 천사 따위가 좀 필요하다고 그 어린 아기의 목숨을 가져갑니까? 그런 종교가 진정 선하다고 믿을 수 있는 건가? 아니, 그렇게 좋으면 믿는 자를 데려가야지. 이왕이면 신앙심 순서대로, 특히 너를 제일 먼저 데려가면 더 좋겠고. 왜 태어나 얼마 살지도 않은 아기를 데려가? 아니, 그리고 그게 자식 잃은 부모 앞에서 할 소리야? 미친 거지. 3번. 옛날에 우리 회사 동료도 교통사고로 7살 된 아이를 잃었는데요. 이때 독실한 개독 선배가 장례식장에서 이런 소리를 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복받은 아이야. 슬퍼하지 마. 주님 곁에서 더 행복할 거다, 너. 등등등. 이때 동료는 뭐라 할 기력도 없는지 이러면서 흐느끼기만 울기만 하고, 같이 듣고 있던 다른 상사가 너 미쳤냐며 아가리 다더라. 이랬는데도 진짜 미친 여자처럼 갑자기 찬송가를 부르고 결국 그 여자 욕 오지게 처먹고 얼마 뒤지 스스로 나갔어요. 4번. 맞아요. 하나님은 지금 이혼녀가 급히 필요하기 때문에 쓴이를 이혼시키는 것이니까 편하게 이혼해 주세요. 어서! 100% 조작이겠지. 아무리 미쳐도 인간이 이럴 순 없는 거야. 6번. 네 새끼 잘 뒤졌다라는 소리를 그것도 자식 잃은 부모 앞에서 해놓고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른다 이거네. 야, 머리 아프다 정말. 7번. 천사가 필요해서 데려갔다고? 연병. 기가 막히는구나. 아니, 너는 필요 없대? 왜안 데려가는 거야? 아, 악마라서 그래? 8번. 아무리 미쳐도 그렇지. 인간이라면 할 말이 따로 있는 겁니다. 천사가 필요하면 애를 죽이는 거야? 야, 참. 세상에 이런 끔찍한 말이 어딨어. 본인 스스로 끔찍한 말이라는 생각이 진짜 안 들어요. 정말 몰라서 이러는 거야? 주작이야? 9번. 주님 얼굴에 똥칠하지 말고 제발 그 아가리 좀 닦고 살아라. 이게 본문 댓글 보면 주작이다 말이 좀 많이 있는 편인데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이게 주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떠나서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을 저는 정말 많이 봤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겪어보셨을 겁니다. 뭐 다들 일부다 일부다 그러는데 그 일부가 너무 많아. 일단 저부터 이게 들은 얘기 말고 제가 직접 겪은 얘기만 짤막하게 하면 암 말기에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저희 엄마 앞에서 제가 보는 앞이죠. 뭐 교회 가자. 안 가면 나중에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갔는데 언니가 없으면 슬플 것 같다.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 천국이 없으면 어디입니까? 지옥이죠. 그 아줌마 진짜 그날 저한테 죽을 뻔했습니다. 어머니가 안 말렸으면 반으로 찢었을 거야. 그리고 대학병원에 가면 호스피스 병동 있죠. 정말 난리 진짜 많이 봤어요. 막 이게 암 환자 진짜 오늘 내일 하는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지금이라도 교회를 가야 된다고 막 가족들이 가야 된다고 안 가면 큰일 난다고 와막 성경책으로 막 머리 찢겨가지고 피 흘리고 막 아니 왜들 그러는 거야? 그 자기들끼리 좀 믿으면 좋겠어요. 제가 늘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믿으라 믿으라 하지 말고 믿고 싶게끔 만들어 보라고. 그러면 어른이 알아서 가지 않겠냐고. 아니, 왜들 그러는 거야? 예수님이 이걸 보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이해를 못 하겠어요. 감사합니다.